오늘은 대혼란 속으로 빠진 미국 대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걸까요? 이 토론회 이후에 이 미국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급부상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예정과 달리 굉장히 빠르게 한 달 이상 일찍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첫 TV 토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결과 보신 분들 많은 뉴스를 통해서 결과 접하셨겠지만 토론 그 내내 바이든 대통령이 눈에 초점이 없다든지 또 진행자나 트럼프와 아이컨택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또 앞뒷말이 제대로 맞지 않는 횡설수설하는 모습 등등을 보이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그 멘탈이 좀 약해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한국 나이로 지금 82인데요. 82세 그 노인이 굉장히 좀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TV 토론이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결과를 두고 미국의 그 선거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자멸한 꼴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첫 TV 토론 이후에 유의미하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지지율 격차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 진한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옅은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인데요. 여기 격차가, 여기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여러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포인트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거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았는데 실제 바이든과 첫 TV 토론 이후에 1.4%포인트 정도 지지율을 더 벌렸다라는 거고요. 대충 대부분의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진영은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끼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특히나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정도 됐는데요. 1949년 이후 재선에 성공했던 미국 대통령들이 첫 임기 동안 평균적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이 한 50% 정도, 58% 정도 됐다는 걸 감안하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격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까지 벌어진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11월에 남아있는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게 지금 미국 내 일반적인 정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그 TV 토론의 패배 책임을 물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이죠. 두 당의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민주당 진영에서는 바이든을 후보로 세워야 된다가 30%, 다른 후보로 바꿔야 된다라는 응답률이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격차가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보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트럼프는 지난 TV 토론을 잘 마무리 지으면서 트럼프로 계속 후보를 가져가야 된다 44, 다른 후보로 바꿔야 된다가 38,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반면에 바이든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진보 진영의 언론들 대표적인 주자가 뉴욕 타임스인데요. 진보 진영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 11월 대선에서 분명히 우리 민주당 진영이 패배할 거다라는 위기의식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신의 측근에게 며칠 동안 좀 고민해보고 결론이 제대로 안 난다면 조만간
나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겠다라는 고민을 토로했다라는 보도를 단독 보도를 뉴욕타임스가 냈는데요. 물론 보도 이후에 백악관은 두 차례에 걸쳐서 브리핑을 하면서 절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또 대부분 선거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지난 TV토론 이후에 민주당의 거액 기부자들, 거액 후원자들이 한 25명 정도가 별도 공간에 모여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어렵겠는데 플랜 B 후보를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부적인 회의를 했다라는 단독 보도도 다른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어제죠. 민주당의 하원 의원 25명 정도가 다음 주 중에 바이든을 직접 만나서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어떤 준비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개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미국의 그 유력 배팅 사이트를 한번 들여다보면 11월 대선에 민주당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가라는 이제 그 배팅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해리스 현 부통령이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가 40%,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것이다 34%로 지금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앞지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후보 그 사퇴를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월치 않다라는 거죠. 일단 11월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또 절차상으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당 내에서 그를 후보에서 낙마시킬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과거 역사를 보면 1960년대에 그 존 F. 케네디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실제 그 재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유력한 그 후보였던 민주당의 다른 후보한테 그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후보 교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미 그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본인 스스로가 대선 완주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결론이 누구도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나는 미국 대선을 완주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바이든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좀 그 특이한 지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지금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가장 손쉬운 상대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사퇴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민주당이 자칫 본인이 민주당을 그 자극했을 때 후보를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전혀 바이든 진영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그 공화당에 굉장히 가까운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 각 주의 법률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법률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만일 바이든을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그런 어떤 강수를 둘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런 후보 교체가 위법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법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공화당이 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계속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끝까지 대선 완주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한테는 하나의 고비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도 오늘 아침자 신문에도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이번 주말이 바이든이 계속 대선 후보 자리를 유지하느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오늘 또 썼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현지 시각 5일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오늘 밤이 될 텐데요. ABC 뉴스와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짜리 심층 인터뷰를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같이 진행하는 사람은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의 미디어 자문역이었고요. 민주당과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스테파노플러스라는 앵커인데요. 이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우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지만 인터뷰하는 시간 동안 한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TV 토론 때처럼 다시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강력하게 민주당 진영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점 때문에 지금 이 ABC 뉴스와 인터뷰를 모든 미국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 뭐 이렇습니다. ABC 방송은 원래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중에 바이든 대통령 인터뷰를 녹화를 한 이후에 그 내용 중에 약간의 요약본을 일요일인 7일 날 아침에 방송을 하고 7일 저녁에 편집하지 않은 전체 인터뷰 방송을 풀 버전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자격이 있는지 지켜봐야겠다. 인터뷰를 왜 이렇게 늦게 트냐라고 이제 불만사항이 이제 들불같이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5일 아침, 금요일 아침에 인터뷰를 만들어서 5일 저녁에 전혀 손대지 않고 미편집본을 그대로 방송을 하겠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든이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지켄보겠다라는 어떤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굉장히 잘 마무리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가정입니다만 만약 후보가 교체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높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미국 유력 배팅 사이트 얘기를 했는데요. 배팅 사이트에서 가장 지금 미국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을 캐멀라 해리스 현 미국 부통령을 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고요. 또 흑인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이고요. 여성이고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금 부통령이 된 분입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젊은 분이라는 거 뭐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분이 지금 가장 유력한 만약에 후보가 교체된다면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 주요 뉴스를 많이 들여다보신 독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유력 정치인 3명이 이미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면 나는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밀겠다,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3명이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자연스럽게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지금 공화당 진영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긴 했지만 여러 혐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피의자와 투명한 법조인 이런 그 프레임을 만들기에 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와의 대척점에서 한번 건곤일척 해볼 만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리스 부통령이 정치인 스타가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집권 시절에 대법관을 지명을 했는데요.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문제점을 많이 파헤치면서 트럼프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전국구 스타가 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굉장히 트럼프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적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공적인 자리에서 미친 여자다 이런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할 정도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견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역시나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차기 민주당 후보 유력 대선 후보군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러닝메이트로 뛰었기 때문에 지금 2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 선거 자금이 민주당 내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 선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에 거의 어떠한 그 추가적인 절차 없이도 2억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도 굉장한 장점을 가지는 인물이고요. 특히나 확장성 부분에서 기존의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중도 진영의 지지자들을 흡수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 또 흑인계, 소수인종의 그 확장성까지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지지 진영을 굉장히 넓힐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인물은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영부인 미셸 오바마죠. 미셸 오바마는 저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내에서 가상으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의 여러 후보군들, 대선 후보군들하고 트럼프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지지율, 어떤 쪽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바이든 현 대통령, 트럼프와 40대 45로 거의 호적수죠. 해리스 부통령은 1%포인트 차이로 트럼프에게 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막상막하를 이룰 거니까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라는 건데요.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트럼프를 50대 39로 이길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만 본다면,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오바마 여사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여러 사회활동을 하면서 나는 정치에 발을 디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민주 진영에서 많은 인사들은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주기를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은 오바마 여사가 정치에 발을 디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가진 어떤 비호감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오바마 여사가 정치에 발을 디딜 경우에는 그녀에 대한 그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정치 후보로 등록했을 때 지지율이 계속 지금 같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퀘스천 마크가 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후보로 등록할 경우 트럼프 진영에서 엄청난 파상 공세를 하겠죠. 여러 가지 검증, 또 흑색 선전, 여러 가지 인신 공격들을 하겠죠. 그걸 과연 오바마 여사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도 있기 때문에 오바마 여사는 감히 이렇게 스스로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감한 배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게빈 뉴섬이라든지 앤디 비셔 같은 후보군들은 양자 대결했을 때 트럼프와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바이든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바이든이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앵커께서 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좀 같이 말씀해 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시장 영향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 최근에 좀 가파르게 떨어졌었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면서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었는데요. 다시 요 끝머리에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이 지점,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지점이 바로 미국 대통령 첫 TV 토론이 있었던 날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4.2에서 4.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왜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느냐? 트럼프가 지난 TV 토론에서 굉장히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미 국채 시장을 강타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을 굉장히 미워해서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장벽을 강하게 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민자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그 굉장히 인플레가 낮아졌던 이유가 저렴한 인건비를 받는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플레를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그들이 많은 소비를 하면서 내수 경기도 좋았다라는 게 미국의 골디락스의 핵심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이런 이민자들을 다시 옥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값싼 제품이 안 들어온다, 미국에. 또 저렴한 인건비를 받는 이민자들이 못 들어온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치솟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 국채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우려가 지금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프라이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 공약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대규모 감세, 추가적인 재정 확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나라 빚을 늘리고 미국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미국 국채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나이스하게 인터뷰를 잘 마무리해서 안정적으로 대선을 마무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ABC 뉴스와의 인터뷰가 굉장히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하는 양상을 보여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민주당 진영에 나와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춘다면 이 시장의 방향성이 거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시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면 전체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타격이 받는 게 뭐죠? 금리가 올라가면 테크주, 기술주가, 성장주가 굉장히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면 테크주가 위쪽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테크주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하는 미국 무기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미국은 전체 GDP에서 부동산 경기가 차지하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미국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바이든이 만약에 사퇴하거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그게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주말에 미국 대선을 둘러싼 그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